이게 보통 모험이 아니란 건 알고 판을 벌린 거지. 그럼요. 걱정 마세요. 꼭 내 뜻대로 이뤄낼 거예요. 너 뭐 한 가지만 확실하게 물어보자. 너 혹시 남정호한테 미련이 남아서 이러는 거냐? 아빠는 아직도 그렇게 딸을 모르세요? 아니면 됐다. 뭐 그럼 말 나온 김에 앞으로의 계획이나 한번 들어보자. 그래서 영화 비몽 어쩔 셈이야? 이 영화는 망할 거예요. 그러면 백두 영화사는 돈 한 푼 못 건지고 제작비에 위약금까지 물어내느라 영화사가 통째로 흔들리겠죠? 뭐? 애당초 이 영화 성공시킬 생각 없었어요. 그 모든 책임은 남정호와 강인경 그 두 사람이 질 거예요. 그러려면은 나도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. 어쩌시게요? 남태준 회장을 만나서 내가 분위기를 쫙 깔아놔야 되지 않겠냐.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한 방에 몰아칠 수 있지. 뭐 사실 우리가 그냥 영화사 하나 먹으려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. 백두 그룹 말씀하시는 거예요? 그래. 이왕 판을 버린 거 끝까지 한번 가보자. 서현이 넌 남정호를 맡아. 남 회장은 이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.